월스트리트 저널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에 돈을 풀지 않은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목했습니다. 우리나라의 코로나 재정지원 규모는 GDP 대비 4.5%. 이는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고 OECD 평균인 16%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.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14.6%를 썼습니다. 대신 우리 정부는 저금리로 돈을 빌려줬습니다. 정부에서 공짜로 준 돈 아니잖아요. 정부 지원 대출이잖아요. 언제 갚아도 갚아야 될 돈이고 무슨 희망 회복 지원 대출, 무슨 새희망 대출, 뭐 코로나 무슨 대출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라는 지원 대출도 그거 못 갚으면 당연히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. 올 1분기까지 집계된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831조 8천억 원, 1년 사이 150조 원이 늘었습니다. 일단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 다중 채무자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그 업주들은 대부분 은행권뿐만 아니라 비은행권 쪽으로 가서 그 신용대출을 받고 있고요. 거기다가 또 뭐 카드 대출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출의 질도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. 빚은 무서운 속도로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.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건 뭐냐면 원리금 상환유예나 대출 만기 같은 그런 조치들은 연장과 종료를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한꺼번에 부실화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거는 전반적으로 경제에 충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연명하는 동안 은행들은 이자로만 41조 원의 수익을 냈고 우리 정부는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 호황으로 지난해 33조 원의 세수를 더 거뒀습니다. 근데 사실상 정부의 재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국가가 발전 단계에 접어들면은 정부의 재정의 역할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. 재정 건전성이 왜 필요한가? 결국 재정 건전성이나 재정 여력은 그 재정 여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. 지금 같은 이제 재난 상황이 재정 여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재정 여력을 이용해서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자원으로 삼아야죠. 오랜 고민 끝에 2년간 모든 걸 바쳤던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. 주방은 지금 다 비가 빠져있고 정신이 없는데 여기가 원래 화구가 이렇게 길게 있었어요. 그래서 후라이팬으로 계속 고기 굽고 야채 뽑고 어떻게 했었죠. 제일 좋았던 게 저기 계단 내려가는데 저 자리 있잖아요. 지금 남겨놓은 자리. 저 자리를 되게 좋아했던 게 불을 다 키면은 저 창가에 비춰지면서 커플을 많이 저지 앉히겠어요. 커플이 앉으면은 그림이 이뻤거든요. 그 장면을 보는데 그게 뭐라고 저는 되게 흐뭇했거든요. 제가 만든 공간에서 시간을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저는 저한테 힐링이었어요. 집 보증금도 빼고 받을 수 있는 대출이란 다 끌어왔지만 저는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. 지금은 그냥 뭔가 어딘가로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고 물론 지금 빚에 사로잡혀 있지만 생각이 멈췄습니다. 지금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아무 생각해도 답이 없거든요. 오랫동안 꿈꿔왔던 내 가게였습니다.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 불렸던 K방역. 하지만 그 그늘에는 가혹한 희생이 있습니다. 오늘 또 한 사람의 꿈과 노력이 깃들었던 가게가 그렇게 부서졌습니다.